홍해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던 후티 반군의 순항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옛 트위터인 X계정을 통해 현지 시간 14일 오후 4시 45분쯤 홍해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미 구축함 라븐호를 향해 후티 반군의 대함 순항미사일 한 대가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예멘 서부 호데이다 해안 부근에서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중부사령부는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나 부상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충돌은 미국과 영국이 앞서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온 후티 반군에 대응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예멘 내 본거지를 타격하는 등 군사 공격을 본격화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반발하며 예멘 북부 사다주에서 성조기가 펼쳐진 목표물에 폭격을 가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대규모 군사훈련 영상을 지난 13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드론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의 목표물로 날아가 폭격을 가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은 이란이 주도하는 반미 세력인 저항의 축에 포함됐고 지난해 10월 일어난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